예, 모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을 7번 염해 보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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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목숨 걸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반대로 또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예. 또 이럴 때일수록 또 관세음보살님의 좀 위실력으로 뭔가 일이 잘 풀리기를 또 염원하여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법문을 들으러 오시는 분에게 저는 유별나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님께 뭔가 바램을 가지고, 발언을 가지고 와서 뭔가 마음 편히 가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아, 왔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가는 이런 식이잖아요. 절에서 뭐 많이 왔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 각자가 그걸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오늘 또좀 위급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관음제일이라고 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확실히 빈약하구나 했는데 그래도 또좀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무사히 예, 무사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법회보에 보시면은 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 요즘 시대가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난리를 치기더니만 올해는 또이 전염병 때문에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 죽는 거는 교통사고로 더 많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전염병 무서워가지고 못 다닐 것 같으면은 차도 타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차로 더 많이 죽는데요. 예. 그 보면은 좀 밝은 마음으로 좀 사시라는 뜻에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행복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다짐의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제목부터가. 우선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나요? 네? 행복하지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되게 행복해요. 저는 그이 앞에 있는 스님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 우선은 그 사람 몸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 예. 짐승의 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뭐 감사와 함께 정말로 행복한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좀 다행이다 싶은 정도로 예,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성장해가지고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또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불교와 이렇게 쭉 지내왔지만, 불교를 만난 것도 행복했지만, 아예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예, 출가를 한 거, 이것도 정말로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요 보면은 대부분, 아, 이제 시기를 놓쳤다. 출가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될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지, 이번 생은 심출가를 하시고, 마음의 출가를 하시고, 이번 생에 열심히 공덕을 지어가지고, 다음에는 다 출가를 하십시오. 예, 그것도 늦깎이 출가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찌감치, 행복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계속 가기 위해서는, 스님 생활이 만큼 편한 게 없어요. 아, 편한. 행복한 게 없어요. 예. 그,
좀 삭발을 하고 이렇게 좀 거추장하게 이렇게 옷을 입는 것 같지만 정말로 마음은 행복합니다. 예. 그 우스는 밥 줘요. 스님 되면요 제일 좋은 게 얕은 님자를 붙입니다. 예. 목사 신부는 님자 잘 안 붙일 때 있습니다. 예. 근데 스님 무조건 님자 붙여야 돼. 예. 뭐 작은 스님이니 큰 스님이니 할 것 없이 그냥 님자 붙여야 돼요. 예. 저기 본공 승려 간에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예. 님자 붙여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스님 되면은 최소한 그 정도로. 예. 저도 이제 지금 불광사에 제 방이 있지만 지금 불광사 요 한 평이 공시지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서울 땅에 이렇게 좋은 방이 또 다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복도 지나가면은 보살님들 전부 다 예. 합장 인사하고 이렇게 예를 갖추시고.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서로 간에 공덕을 짓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 어찌 보면 스님 된 것이 정말로 저는 행복해요. 예. 1분 1초라도 후회해 본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예. 더욱 막 환희심이 나고 막 생각해 보면 행자 시절 때 막 밥을 해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엄청 힘들거든요. 솔직히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또 나오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고행을 해서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찌 보면 그 고행도 전환을 잘 시키면은 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여러분들 또, 예. 예, 심출가로서 예. 수행자다운 삶을 살면은 이게 행복합니다. 스님이 돼가지고 대학도, 예? 부처님 덕에 대학도 나왔죠. 전 대학원도 나왔죠. 또 부처님 덕에 장교도 됐습니다. 예, 육군 대위로 저 예, 장교도 됐죠. 스님 덕에 예, 뭐 밖에서 했으면 아마 부모님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갔을 텐데 예, 영국에도 한 2년 가까이 살았죠. 예, 또 전국에 산 좋고 물 좋은 선방은 다 다녀봤어요. 예. 예, 봉암사 이런 데 여러분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막 여름 한것 때는 막 목욕하고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느끼는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여러분들 또 불자라고 하는 거 불자이기 때문에 혜택 받는 게또 엄청납니다. 예. 유명 사찰 가서 잘 수도 있죠. 예.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도반 스님은 당신 숙소가 보물이에요. 사찰에 보면 보물 몇 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아요. 당신 방이. 여러분들 국보나 보물에서 안 잡았죠. 예. 스님들은 국보나 보물에서 자요. 예. 그 옆에 바로 뭐 시가로 따질 수 없는 예. 그런 데서. 예. 어찌 보면은 스님 된 거 또 많은 스님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불광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것이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광득 스님하고 인연이 된 것이 광득 스님 제가 처음 이제 출가를 할 거라고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출가를 할 거라고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다른 스님 소개로 해담 스님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완전히 이렇게 막 스님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안 하고요. 아, 이거 참 옛날 얘기 다 하네. 그, 우선은 이제 유발 상자도 있으니까 해담 스님을 스승 삼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스님 된 것이 아니라, 되려고 이제 해담 스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우선은 이제 막 그냥 아 왠지 멘토 같은 스님이 한 분 필요할 것 같아 싶어서 해담 스님을 소개받은 겁니다. 예, 근데 해담 스님 느닷없이 법무사로 가라고 하대요. 예, 그래가지고 행자 생활로 바로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해담 스님께 인사드리고 광득 스님께 인사드리니까 광득 스님께서 이제 저보고 대학교 1학년짜리 20살짜리 청년을 보고 예,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해주시더라고요. 걔가 야망을 가져라 하길래 총무원장이 되라는 얘기인가. 예, 하여튼 예, 그 속에서 엄청난 진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불광하고의 인연, 이게 참 예? 광택 스님도 보면 출가할 때 스님 되려고 법무사 간 게 아니고 요양하려고 갔다가 선방에 있다가 출가를 하셨거든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나중에 예, 아이 죄송합니다. 여하튼 광덕 스님과의 인연, 해담 스님과의 인연, 불광과의 인연, 이것이 저로서는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절에 가면은 또 막 스님들 사회에서 또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불광사는 솔직히 저로서는 원 없이 전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불광산만큼 흔하게 법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저 여기서 마음껏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대중들이 또 모이니까 또 거기서 저는 또 행복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뭔가 다 갇혀 있는 듯 해도 불편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 내가 모자란 듯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곧 행복이 되어버리는.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시작 부분을 보면은 부처님 제자로서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수행이, 신행이 고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절에 가면 절해야 되고 108배, 3000배 해야 되고 참선한다고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경전 읽어야 되고 불교는 너무 어려워, 막 힘들어, 막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예? 죽자 사나 하면요, 거기서 또 환희심이 생깁니다. 이번에 특히 그 부처님 오신 날 막 지났는데요. 그 이번에 공양 봉사를 했던 예? 보문부도 있지만 광진 1구, 예? 광진 1구 식구들 뭐 지금 앞에 사회도 보시지만 정말로 7,500명분의 밥을 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녁 때 제대행진도 못했대요. 석촌호수. 예, 뭐 완전 예, 넉다운 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만 힘든 속에서 환희심을 느꼈다고 다들 막 내년에도 광진 1구를 맡길까. 예. 그 어찌 보면은, 예, 이, 그 고생을 했지만 그러한 보람으로 내가지고 환희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막 독경을 하다가 절을 하다가 환희심을 느껴보신 분 있으시죠? 예. 선생님도 또 보면은 막 절을 하다 보면은 저는 한 번에 논스톱으로 5,000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 화장실도 안 가요. 그 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땀으로 다 나오니까요. 아침 먹고 점심 먹는데 한 20분 외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 전혀 없이 예, 5,000배를 하루에 예, 아침 먹고 6시 반인가 7시쯤에 절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절을 하고 나니까 그때 마침 그 절, 해당 절에서 오불식이라고 밥을 안 준비했더라고요. 그 이제 막 아침 때부터 7시부터 절을 합니다. 절을 했었는데 절을 하다 보니까 사시불공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사시불공대가 10시, 10시 반 이렇게 사시불공대가 되니까 저는 절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었죠. 한 천 몇백 배 넘어갈 때였는데 그때 이제 불단에 누가 생일이라고 케이크 올라오더라고요. 케이크. 아,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안 보이고 케이크만 보였던 기억도 나고요. 하여튼 3,000배가 아니라 5,000배를 풀로다가 합니다. 하는데 오후가 돼가지고 한 2시, 3시쯤 돼가지고 예? 한 3,000배도 넘기고 한 4,000배 이렇게 갈 때 같아요. 그때 야 정말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몸소 느껴버립니다. 이게 뭐 그 세종대왕이 좀 아쉬울 정도로 형용할 수 없는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막 와닿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막 절을 하다 보니까요, 방석에 땀이 흥건하게 젖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압니까? 예. 그 누가 보면은 아, 저거 생을 말라 하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보면은 불교 참 무식하구나 막 이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환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경전을 갖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지만 십류장구 대단한 일을 갖다가 108번을 읽다 보면은 예? 한 70번째 80번째 가면은 외우기도 하지만 저절로 아 여기서 뭔가 묘한 뜻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고행을 잘 승화를 시키면은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이런 맛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보면 그냥 절하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냈다 절하면은 옆에 사람들 보기에는 좀 안타깝죠. 뭐 3,000번이나 어떻게 절을 해? 하다못해 뭐 108번이나 절을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렇지만 지금 그 아가씨들도 보니까 예. 다이어트니 뭐 이렇게 체조를 위해 가지고라도 108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예. 참 예.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고 신심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히나 우리가 그 아까 요 염송 정근할 때 마반야바라밀 정근하든지 오늘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끝날 때 보면은 그 탐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모르시나요? 예, 저희들이 지음바 이공덕이 하는 탐백이 나오죠. 그 탐백이라고 하니까 탐백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탐백은요 탐백입니다. 탐백이 감탄하고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감탄해서 고백하다. 탐백했잖아요. 앞에 감탄, 백은 고백. 이 바라밀 염송을 하고 정근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의 마반야바라밀의 위신력을 갖다가 느낌으로 인해가지고 감탄해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탐백이. 뒷자를 따서. 아니, 스님들이 그, 고 이어서 이제 추근하면서 앙고 하지 않습니까? 앙고. 그럼 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앙고, 뭐, 신앙 할 때, 우르르 고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르르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전에 제가 이와 같이 정성 들여서 염송도 하고 정근도 하고 일심으로 정진을 했으니, 이제는 부처님 전에 우르러서 고합니다 이러면서 스님들이 앙고 하면서 하는데 광덕 스님은 그걸 대신해서 이제 번역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생략될 때도 있고 그냥 스님들 기분 따라서 할 때도 있고 뭐 이럽니다. 예, 좀 아시고 예, 참고하시라는 뜻. 그 우리가 보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지금 행복한 겁니다. 그죠?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것을 갖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할 뿐이지 행복은 행복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그 자체가 아 나는 행복해 하면은 벌써 행복해져 버린 겁니다. 제가 저 전방에 그 예전에 이제 군법사로 있을 때요. 그 전방에 GOP 이런 데 막 정신 교육을 하러 다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스님이 온다 이러면 이제 소대장이 준비를 중대장이 준비를 딱 시켜놔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뭐 자살 사고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신 교육을 주로 하는데 그 애들 전방에 혹시 뭐 군에 보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스님이 가서 이제 전방에 좀 아이들은 다들 좀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힘드니까 이제 제가 좀 웃긴 얘기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편안하게 애들하고 대화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뜻에서 시작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은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안 웃어요 이러면은 애들이 네 웃었습니다 이래요. 예, 그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놨길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그냥 웃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 보고 그래요. 자살사고 예방교육을 하니 혹시 여기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있냐고.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손을 안 들죠. 자살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밖에 없는데 굳이 자살 얘기를 해본들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로 이렇게 애들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목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자살사고 예방교육을 갔다가 그 부대가 한참 뒤에 정말로 자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 그래가지고 애들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요. 예. 뭐 누구랑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요 옆에 올림픽공원에 좀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와 있는데 엊그저께도 연락해보니까 거기도 예배 시간에 반타작 됐다고. 메르스 때문에 반밖에 안 왔다고. 예,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반더 왔다고. 예, 거기가 더 불안해. 예, 좀 영험이 없냐고 막 이렇게 농담도 했는데. 하여튼 그 양반이 그때 너무나 자살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자살 안날 부대인데 나버린 거예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 못해가지고 불행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할때 보면은 될까 안 될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뭐 시험을 봐놓고도 합격할까 안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은요, 안 돼버려요. 될까, 된다라고, 합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긍정의 생각을 해도 긍정이 한 30, 40%의 확률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부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광수 선생님께서는 늘 보면은, 어둠과 밝음은 공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밝아지면 어두워지는, 아니,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밝음이 사라지는 거고. 저도 일부러 법회 때는 양쪽에 등을 좀 켜가지고 이것도 하나 컨셉인데, 그죠? 안켠 것보다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켰는데, 우리의 등불 공량을 올린 이유가 그래도 밝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둠에서 아주 캄캄한 거는 좀 멋이 없고, 그죠? 그래도 어둠에 좀 빛이라도 좀 있으면은 그것이 좀 분위기를 좀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여기 뭐 밑에 계속 나오지만 무명이라고 하는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더 어두워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팔정도에 쭉 나오는데 마지막이 팔정도의 마지막이 정정입니다. 선정에 들어간다 해서 정정인데요. 저기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수행을 시작을 했고 생로병사를 고민을 해탈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사승제 팔정도죠. 팔정도의 마지막 부분이 정정이에요. 정정. 선정에 머무는 것.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마음 다스림이 딱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불자로서 수행을 잘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 저 불자는 수행을 잘해. 저 보살님은 좀 잘, 불자로서 수행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죠? 저 스님은 수행을 잘하는 것 같아. 저 스님은, 아, 스님인데 왜 저러지? 뭐 이렇게 하는 기준이 모르시나요? 예. 우리 예불 할때 수시로 합니다. 개정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개정해, 개향, 정향, 해향, 이러죠. 해탈향 나오죠. 그러니까 계율을 갖다가 먼저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피해 끝 하면서 저 양반 수행 잘해. 답이 안 되죠.
먼저 계율을 잘 지키다 보면은 선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 계정해 아닙니까? 그죠? 불자들은 우선은 계부터 잘 지켜야 돼요, 계. 5계부터 해가지고, 술을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되는데, 술을 아예 안 먹, 제가 보니까 그 다양한 계가 있지만 제가 모기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바깥 못하면 도둑질 하는 꼴이고, 뭐 요즘 시절에 뭐 이쁜 아가씨 지나가면은 이제는 좀 관심이 바뀝니다. 젊은 시절에 조금씩, 이제는 이제 부러움도 지나고 그딴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술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하다 보니까 25년 동안 제가 안 마셨어요. 지금은 누가, 스님 뭐 요즘 편안하게 뭐 드시던데 스님 또뭐 곡차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25년 기록을 깨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버틸라고. 어찌 보면은 5개 가운데 한 개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냥 어찌 보면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런 해서 선정에 들어가서 지혜가 생긴다. 이런 같이 이제 5개, 8정도의 마지막도 정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 선정할 때의 정자, 이 정자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그 제자가 될 사람들한테는 이 정자를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그제그 상좌되는 스님들은 다이 정자를, 보통 이제 발을 정자 다른 스님들 뭐 정념 스님이니 뭐 정관 스님 이렇게 뭐 다른 외부에서 정자 많이 쓰는 스님들 보면은 한문으로 발을 정자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 선정할 때 정자를 더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 하면은 그것이 곧 선정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나서 그것이 삼매에 들어가고 열반을 얻게 되고 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불광 식구들은 워낙 뭐잘 하시니까 또제 얘기가 군데더기 같은데, 여하튼 행복한 마음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영국에는 가든 공원이 발달돼 있어요. 공원에 가면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또그 개들도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 개들이, 제가 한국에서 개를 보다가 영국에서 개를 보니까요, 그 개들이 덩치도 크지만 정말로 평화로워 보여요. 그 개들이, 한국 개들은 막 눈치 보기 바빠요. 막 날씨도 좀더 긴장하고 뭐 밥을 주나 안 주나 막 눈치를 되게 보는 개들인데, 영국 개들은 정말로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어찌 보면 좀 마음이 평화로우면은 이게 평화롭지 않나. 우리나라는 또뭐 분단 국가에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더 긴장을 하고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하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곧 행복이 되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난 초파일 날또 다들 큰 행사 치르고, 또 모르긴 해도 또 초파일 통해 가지고 불광하고 인연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다 행복을 찾아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불광을 찾을 때또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챙겨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습니다. 막 트세 부리면서 막 불광 보살이 되려면은 무슨 머리박아 뭐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평화롭게 이렇게 사시기를 거듭 기원 드리고, 뭐 오늘 좀 두서없는 얘기 했지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